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정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맛있는 밥도 집밥도 많이 먹어서 건강해졌고 네. 또 일상의 소중함, 또 가족의 따뜻함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보내셨죠? 저도 뭐 잘 보냈고요.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네. 가족이 얼마나 또 소중한지 또 든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맞아요.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든 존재들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한 만큼 네. 이 공간도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온 이곳은요. 바로 반려동물의 놀이터가 되어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동물복지와 유기동물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특집으로 와랑와랑TV에서 소개됐었던 반려동물의 이야기, 바로 가족의 탄생이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처 알지 못했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박수는 왜 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아. 이 그림으로 맞춰서 두 개를 맞춰야 되거든요. 영화에서 액션한 것도 다 그겁니다. 아까 그런 거예요. 슬라이드 치는 것도 다. 사실 들깨라는 표현 자체부터 지금 조금 저도 거부감이 있고 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들깨라는 종이 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런 사실 오문이고요. 들깨의 정의나 다른 그 법령에 보면은 이제 야생화된 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된 개 말 그대로 야생화됐다는 것은 야생화되지 않는 우리가 키웠던 애들이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뭐 유기되거나 유실, 그러니까 버리거나 또는 뭐 집을 나오거나 이런 애들이 결국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때로는 공격성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는 그 개들을 뭐 들깨 또는 야생화된 개라고 그렇게 예. 결국에 이제 수가 늘면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환경과 먹을 것과 서식이죠. 개 입장에서도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 경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야생화된 개의 증감과 비슷하게 또 노루들의 구조되는 것들을 보면 포식자 공격이라 해서 노루의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애에 대한 공격에 대한 흔적들로 구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도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걸 찾아서 야생동물을 이제 공격해서 먹이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민가로 내려오면서 또 다른 동물, 가축이 됐든 또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공격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늘면서 또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어순생 공송을 묘지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구조되고 치료가 완료된 개체를 이쪽에서 방생을 자주 하는데 방생을 종종 하다 보면 주변에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출몰하는 것을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소리하는 PD가 있다? 한편 말할 수 있겠네. 흩어진 구름 위로 끝없이 떠가는 생각들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니 언젠가 같이 걸어오던 길 올라가는 I left my home I left my "들깨"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길거리 배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하는 유기견과 또 들깨는 좀 많이 다르겠는데 들깨라는 표현을 하려면 앞에 야생화된 그 야생화라는 게 좀 열에서 세대에 거쳐서 좀 이제 그 야생에서 낳고 자라면서 좀 군집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야생화된 들깨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도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들깨에 의한 피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립이랄까 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실태가 정말 있는지 그 조사도 좀 하고 선한 사람도 결국에 그 조건이 안 좋아지면 생존을 위해서는 그 본능이라는 게 살기 위한 본능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걔도 반려동물 속에 있다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공격성을 갖는 거지 그것이 이제 뭐 늑대화 된다라고까지 비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통해서 당대에 끝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들 포획해서 이제 수적 조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성화를 통해서 더 이상 수가 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율 이번에 율 왕따 시키나 하지만 시끄럽다고 음악 좀 줄이시라고 나 그러면 차라리 나갈게요 그래 알고 있어 여기 2년이 안 됐어요 좀 근데 와보니까 저 하얀 강아지가 이 코에 낚싯줄이 지금도 있거든요 완전 학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뼈만 남고 아기 데리고 와서 우리 밥 먹는 거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막 학대가 막 심해요. 막 돌 던지고 강아지 치우라고 그러고 아 너무 불쌍해서 죽겠어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어쩌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굉장히 어지러요. 사람이 오면 도망가고요. 아, 누가 좀 키워주세요. 내일은 출근해야 하고 주변의 이웃들은 차야 할 시간 벽을 쳤다가 낯을 타고 갑자기 떠나버릴 자신도 없어
도내 유기동물이 발생이 한 16년도까지는 연간 한 2,000마리에서 한 3,000마리 정도 발생하다가 17년도부터 그 발생하는 마리 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서 작년까지 5,800마리 정도 그렇게 발생을 좀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동물 등록, 그러니까 뭐 유기된 동물도 있겠지만 유실된 동물, 이제 집을 뭐 나가서 길거리를 배회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동물이 등록이 돼 있으면 그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과 또 등록에 따르는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우리 읍면 지역에 이제 마당에 풀어서 키우는 개들의 중성화, 암컷 개에 대해서 저희가 19년부터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성화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들인 경우에 이제 의도치 않게 그 떠돌이 좀 약간 길거리 배회하는 개로 인해서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임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의 거의 80-90%를 차지했어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한라봉 쉼터라고 저희 봉사자들이 임의로 이름을 지은 곳이긴 하고요. 길에서 떠돌다가 다친 애들 혹은 이제 어떤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버려져서 또 소장님한테 부탁받던 어떤 정말 그런 힘든 애들이 모여서 한 40마리 정도 있고 그중에는 뭐 혼이 많아하는 개농장에서 구조된 애도 사실 있어요. 너 깜짝아 있어. 안 돼. 아이 진짜. 깜짝아.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견사 내에서 사람들이 오면 집 밖에 나오질 않던 애들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여기 뭐 일명 소장님이조차도 만지기가 힘들었던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접종이라도 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 와서 이제 가끔 접종을 해주는데 접종을 못 하시고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견사만 달아가도 인정되고. All is me. 메리. 메리야. 목줄을 바꿔주고 싶은데 목줄도 지금. 저희 메리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어느 이제 서귀포 길 생활을 하던 애였는데. 너무 길을 위해서 위험한 상태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셨던 구조자분께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손도 안 타고 경계심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포획팀을 불러서 이제 뭐 힘들지만 어쨌건 이제 마취총으로 포획을 하고 그래도 뭔가 계속 사람하고 친해지고 저희가 봉사자들이 계속 얘랑 뭔가 가까이 하다 보면 좀 경계심을 놓지 않을까 아무리 야생 생활을 했어도 라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느 강아지보다 더 심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경계심을 풀고 그냥 나한테 다가오지만 하는 정도는 있는데 얘는 지금 거의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케어하고 간식도 주고 뭔가 이제 만질 수도 없지만 뭔가 이제 얘기도 해보고 사랑의 눈길도 보내보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키우지 않는 분들도
반려동물이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요즘은 또 SNS상에 랜선 집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키우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사진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막 그럴 정도로 인식들은 높으신데 그 반면에 정말 키우시는 분들도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서 이런 걸 저희가 줄이자니 끊임없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시 봐도요, 그 길에서 만난 그 야생화된 유기견들의 눈빛이 네. 너무 슬프고 깊은 맞아요. 눈빛 때문에 그 여운이 지금까지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 기획 초반에는요, 들개가 제주 지역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에서 출발했던 취재였는데, 깊이 이 상황을 들여다 보니까 들개들이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버려지고 또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개, 올바른 표현으로는 야생화된 유기견들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버리는 몰지각한 일들도 발생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서 진심을 다해 키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뜻하고 특별한 가족의 탄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팀장 오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415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고요. 개가 309마리, 고양이가 106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일반 분양해 가시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1000마리가 넘게 됐어요. 1095마리, 개가 832마리, 고양이가 263마리가 분양이 됐고요. 분양률은 제가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일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2시, 3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빠른 시간에 11시, 12시 이렇게 두 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지원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치료비나 중성화 수술 비용, 미용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주도 유기동물의 문제는 사실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도에 개를 버리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주도 자체 내의 문제예요. 돌아다니면서 임신이 되고 뭐 그래서 한간 가끔은 그렇게 싸움이 나기도 해요. 니네 개가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 새끼 니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서로 새끼들에 대해서 이제 아기 강아지들에 대해서 네 건이 내 건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할 만큼 돌아다니는 개들에 의한 임신 이런 거는 정말 주인도 싫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들깨라고 하죠. 이제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어딘가에서 새끼를 낳으면 유기견이 이제 야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체수가 번식을 하면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그 동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점점 많아졌고요. 유기견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세요.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거 아니냐, 혹은 뭐 어디 뭐 아파서 버려진 거 아닐까, 그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을 보여서 버려진 게 아닐까. 물론 유기견들인 경우에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처한 어떤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 아이와 나와의 어떤 돈독한 그런 그 교감을 이끌어내는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또 끈끈하게 작용이 되고 성묘 혹은 성견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이 아이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가족으로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야야야야 뭐야 갑자기 뭔가 했는데 뭔가 했는데 갑자기 나오긴 저희들은 총 그 강아지는 네 마리가 있고요. 또 고양이 하나 한 마리 이렇게 있고 우선 우리 뽀비는 6년 전에 그 제주대학교 안에서 이 목줄이 있는 채로 아마 유기가 된 것 같은데 한쪽 오른쪽 다리가 이 목줄 안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로 그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물단체 분들이 이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입양할 가족을 찾는다는 걸 저희가 보고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코 이상은 곁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곁을 다 주는데요. 아마도 성인 남성한테 어떤 학대를 좀 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대박이는 학위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새끼 때부터 그 영향이 좋지 않고 또 주변 학대받고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동물단체 회원분 한 분이 구조를 해와서 있던 아이를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게 된 거고요.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구조됐을 때 그 동네 꼬마들이 너무 얘를 괴롭힌다고. 아니면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구나 그런 쪽에서 다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입양의 날 이런 날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날 입양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자체를 그렇게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애들 뭐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가족으로 같이 지내면 뭐 똑같아요.
유기된 아이들이지만 처음에는 사람의 손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을 열어주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기견은 입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는 순둥이였거든요, 이름이. 순둥이가 구조가 됐다. 아프고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찾는다라는 공고를 저희가 봐서 이제 그때 입양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영화관을 찾지만 어딜 가든지 음악을 듣지만 조금 비싼 카메라도 있지만 그런 걸 취미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구조 당시에는 이제 심장 사상충하고 이제 진드기에 물리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바베시아가 굉장히 심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간도 많이 망가지고 혈액량도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죽을 뻔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거기 동물병원 원장님이 포기해라.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제발 한 번만 또 기회는 좀 줘보자. 라고 말씀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좀 다행히, 예,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간다, 저기 그런 거야. 사람 표정이 몇 잔의 커피값을 아껴 지구 반대편에 보내는 그 맘이 내는 맘만에 내 맘에 걸려 또 그만 들여다보게 돼. 그동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회사실에 메어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얘가 막 얻어맞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덩치도 크고 하니까 막 때리고 막 이래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육지에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그 개가 죽었을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개를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간 거예요. 신의 불현듯 생각이 나. 네. 남편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마당 있는 집이 생겼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조금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최대한 남들이 좀 입양을 꺼려하는 상태의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대형견, 중대형견,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그러니까 다 큰 개. 이렇게 해서 성견? 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또 보니까 또 마침 또 그때 순둥이 공고가 또 딱 떴고 그러니까 개들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성견이 된 상태에서 와도 그 주인이 얼마만큼 애정을 기울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고 예,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지? 마지막으로 제재한테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뭐라고 하지? 난 제재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아니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제재야 다시 할까? 하나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실 3살 4살 이러면 그래도 완전 성견 중에 성견. 아이고 가버렸다. 제재야 잠시만요. 아, 빨리 움직이는 거를 경계해요. 네, 자전거. 중요한 건 겁이 많아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지 않네요. 네, 그게 제가 모순이 있는 게. 네.
일로와, 일로와. 그만해. 일로와, 빨리 와. 올라와.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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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지켰어. 집 지켰어. 네, 주인을 잃고 몸도 마음도 아픈 유기견들을 입양을 해서 안전과 사랑을 듬뿍듬뿍 나누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정말 화면 보면서 네.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전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 유기동물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들, 또 불편한 현실들이 조금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하는 게 유기견뿐만이 아니고 유기묘 문제도 요즘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족의 탄생 그 세 번째 이야기는요. 유기묘를 만나면서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만난 지 이제 3, 4년 정도 되는데 동봉이 만나기 전에도 뭐 길고양이들 구조하거나 이렇게 뭐 아픈 아이들 있으면 데려가서 치료해 주거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그 상황을 아는 지인분께서 그 본인이 일하시는 승마장에 버려진 고양이가 있는데 걔가 지금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 주셨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이 봉봉이를 좀 치료를 마저 해서 뭐 입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묘연이 돼서 그때 봉봉이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봉봉아! 너 봉봉이 맞아? 봐봐, 얼굴 봐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봉봉이 구조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어떤 분이 거기 잠깐 일을 하셨었는데 이제 일 그만두면서 집에서 키우던 봉봉이를 그냥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 승마장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주는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누가 먹다 남긴 거나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연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몸에 곰팡이랑 습진이 있어서 털도 듬성듬성 있었고 좀 행색이 사실은 초라했어요. 몸무게도 지금의 반 정도?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보통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사람을 잘 따르지 않거나 무서워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봉봉이는 뭐 이제 누가 키우다 버려놓고 간 아이지만 아직도 사람을 잘 따르고요. 그래서 최초로 발견됐을 때도 이제 외상이 있어서 데려간 거였는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던 흔적이 있었고 차에 치이면서 횡격막이 터지고 장기가 제자리 있지 않은 채 이제 심장 옆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금 뭐 소화나 배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좀 신기하다고 하셨던 게 횡격막이 터졌을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보통은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병원 갔을 때도 막 그 골골송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기분 좋으면 이렇게 내는 소리가 있어요. 골골골 하는 소리가 있는데 병원에 그 수술할 때까지 또 마취되기 전에도 그렇게 막 골골송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나의 예쁜 고양이다. 새한 햇살을 닮은 향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빛에 내 마음도 한들 거리며 따라가요. 그때는 나의 귀여운 향이 하늘거리는 바람을 닮은 향이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리고도 또 함께 꼬리 또 높이 지켜 세우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그 봉봉이 전에 지금은 부모님께서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입양했던 유기묘가 있었고 그때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웠었는데 그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유기묘들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아, 길고양이는 원래 쓰레기통 뒤지면서 사나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애가 저희 집에서 사료를 먹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구나. 또 이렇게 살다가 그 버려져서 벌어져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애들도 있고 구조를 하다 보면 그 누가 봐도 집냥이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진짜 아무거나 다 먹어요. 쓰레기도 먹고 먹으면 안 되는 흙 나중에 흙을 파먹기도 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비닐 같은 걸 삼켜서 죽기도 하고 그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마음이 그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불쌍한 아이들한테 밥을 챙겨주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을 데려가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호소에 인연이 닿아서 또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었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저런 고양이를 구조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샤워를 하고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서 거울 앞에 섰지만 초라한 내 모습 웃겨. 지금 밥 먹는 친구들은 한 10에서 15마리 정도 되는데 제일 처음에 급식소를 운영할 때는 100% 이제 제가 사료도 막 그 사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사료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시는 손님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그 사료나 뭐 물건들로 급식소도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막 오던 애가 안 보이면은 제가 동네 이웃집 찾아다니면서 막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혹시 보셨냐고. 근데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시는 주변에 이웃집 분들이 또 종종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만 밥을 먹는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막 얻어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집집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 다르고 뭐 누구는 불사조라 부르시고 뭐 누구는 호동이라 부르시고 막 다 다른데 사실은 이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저희 해녀학교 교수님이 처음 발견하셨는데 한 7, 8년 전에 누가 버리고 갔다고 하셔서 병원에서 추정하기로는 9살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늙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빨도 많이 안 좋아요. 이것도 제가 떠서 주는 게 얘가 거의 핥아서만 먹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주면 잘 못 먹더라고요. 돌로 맞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한 4, 5개월 전에는 여기가 완전 막 티딱지가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3살이 좀 돋긴 했었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고. 아이 맛있어. 아프지 마. 누가 괴롭히면 도망가야지. 레오이 다 바꾸면 어떡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전국 1위의 유기동물 발생 지역이자 또 안락사가 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데 안락사율이 높은 건 그 입양이 잘 되지 않아서예요. 보호소 입소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 이제 제도적으로 결국엔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동물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입양까지 직접 하진 않으시더라도 저는 일단 보호소를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소가 생각보다 거부감 있는 곳은 아니에요.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가서 그냥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입양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펫샵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또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죽음의 문턱에 있던 우리 유기묘 봉봉이와 정말 상처를 함께 극복하고 또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정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화면에서 만나뵀던 문현아 씨는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대요. 네. 이 제주에는 아직까지 유기묘를 중심으로 한 활동하는 단체들 그리고 보호 입양 시설이 없다는 건데요. 이게 개와 고양이의 특성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시설들도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동물과의 공존을 이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 도심 생태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해결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와랑와랑 TV가 준비한 특집 가족의 탄생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거듭해서 강조를 자꾸 하지만요. 네. 반려인의 성숙한 책임 의식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는데 정말 필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